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뷰티 디바이스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. 아니, 제가 최근에 피부 관리를 받고 왔는데, 정말 관리 받고 다음날부터 너무 피부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또 피부샵에서 이렇게 기기 같은 걸 관리를 하잖아요. 그런 관리를 받고 나니까, 아, 확실히 내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흡수가 잘 되는구나 제가 이제 느끼고, 집에서 홈 뷰티 하는 그런 디바이스들에 관심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, 바로, 엘플로라 디바이스입니다. 짠! 이런 식으로 꽃잎 모양이에요. 근데 이게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, 요 기기 하나에 다섯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일단 먼저 열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이거 완전 지금 보시면 마사지 하는 이 헤드 부분이 보통의 모양이 아니죠? 완전 꽃 모양이죠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 엘플로라 이 디바이스에는 다섯 가지 기능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EMS 기능이에요. EMS 기능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얼굴 근육을 미세하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근육을 풀어주면서 자극을 하면서 탄력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그래서 EMS 기능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갈바닉 기능이 있어요. 앰플 같은 거를 이제 바르실 때 갈바닉을 이용하면은 그게 흡수가 좀더잘 되거든요.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괄사 기능이 있어요. 바로 여기 꽃잎 부분. 꽃잎 부분 이렇게 V라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. 이날 부분은. 여기 앞에 부분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턱 라인이라든지 목 뒤라든지, 승모근이라든지를, 두피라든지, 뒷목,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 라인을 통해서 괄사 마사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 기능은 미세 진동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마사지 하는 듯한 그런 효과와 화장품 흡수를 또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능은요, LED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피부 재생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무려 다섯 가지 이 엘플로라 기계로 한 번에 다 케어가 가능합니다. 길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면서 켜집니다, 여러분. 피부가 닿지 않으면 일단 작동을 하진 않아요. 전원은 켜지지만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, 진동 느껴져요, 여러분. 오, 얼굴에 닿을 때는 소리가 나요. 진동이 있어요. 내가 이걸 딱 떼잖아요? 멈춰요. 하, 똑똑합니다.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엘플로라. 근데 마사지 하면서 여기 이런 코 아래 근육이라든지, 여기 위에, 이렇게 눈썹 위, 이렇게 눈썹 아래, 이런 부분, 이런 부분 자극시키면서 같이 마사지를 하니까 진짜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앰플 어느 정도 흡수가 됐고, 그 다음에 EMS 테라피를 할 건데, 꽃잎 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시작을 할게요. 꽃잎에 하나씩 젤을 올려주신 다음에, 단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2단계, 3단계까지.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으니까, 저는 일단 1단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와, 진짜 신기해.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? 진짜로 자극을 시키네. 2단계 들어갑니다. 삐용. 갑니다. 조금 더 근육을 잡죠? 잡아당긴 거. 이렇게 잡아당겨요. 우와! 너무 신기하다. 제가 윙크한 거 아니고요. 엘플로라가 윙크를 하게 만드네. 여러분, 3단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삐용! 3단계는 어떨까요? 오, 조금 더 세네요.
너무 좋네요, 진짜. 너무 좋고, 진짜 꾸준히 잘 쓸 것 같아요. 탄력 관리를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혁신적이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뷰티 디바이스 찾으시는 분들은 엘플로라 진짜 무조건이에요. 진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 전 진짜 거의 매일 쓰려고 합니다. 저 이따가 진짜 본격적으로 집에서 혼자 막 마사지 해보려고 합니다.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 진짜 제가 구매처는 이따가 더보기란에 구매처 남겨드릴 테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기 확인해봐 주시고요.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